네, 모두가 마스크를 찾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마스크가 남들보다 더 필요한, 그래서 반드시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환자들 돌봐야 하는 의료진이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입니다. 생산량 늘리는 것도 또 그걸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나눠주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.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의 한 인공투석실입니다. 코로나19 감염이 치명적인 고령의 기저질환자들이지만 이들에게도 마스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.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된다면 뒤에 많이 피해를 줄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. 병원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병원에선 마스크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 지난달 말 업체에 5천 장을 어렵게 주문했지만 이번 주 안에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20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직원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재활용하고 있고, 심지어 투석 환자들은 약국에 가서 줄을 서서 살 수가 없습니다. 정부가 우체국, 마트 같은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면서 동네 병 의원의 물량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병원보다 저희가 그 하나로마트나 그런 데를 먼저 연락을 해서 잡아놓은 게 있었고, 그 이후에 또 병원들이 또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연락. 의료기관도 공적 판매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급량이 턱없이 적고 그나마 제공된 마스크의 90%는 수술용입니다. 어제 의사협회를 통해서도 병 의원의 마스크가 일부 풀렸지만 물량은 8만 장에 불과했습니다. 의사 장터 통해 가지고 저희 회원분들에게 예약을 해 가지고 해 봤는데 뭐 접수를 한 거의 8,000분 정도 하셨는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한 1,600분 정도. 공적 판매량을 늘려 일반 시민이 마스크를 편하게 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진과 기저질환자 등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이 돌아가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